새우 케첩 볶음 시작하겠습니다. 당근, 양파는 1cm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안 써 있는 거는 1cm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좀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완두콩은 그 데치기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삶아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캔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한번 끓는 물에 데쳐 쓰시면 됩니다. 새우는 데치면 안 돼요. 볶음밥은 새우를 데쳐 쓰지만 케첩 볶음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 1cm. 대파도 1cm 다 그렇게 해볼게요. 심지 제거하고 안에 단단한 거 버리고 그 다음에 1cm인데 사방 1cm요. 정육면체 모양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파와 생강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강은 껍질 벗기고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써셔도 되고요. 생강이 쓴맛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넣으시거나 채를 썰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대파와 생강은 먼저 볶을 거라서 제가 이렇게 둘게요. 자, 그 다음 양파. 양파는 속하고 겉하고 사이즈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눠서 잘라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깊게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1cm 정도 되게 자릅니다. 근데 너무 이걸 또 안 맞다고 옆에 또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비슷한 크기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양파 1cm 이렇게 하고 두께는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 당근은 또 1cm쯤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옆면이 정사각형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썰면 되죠. 빨리 썰려고 반 잘라서 같이 두 개 연달아 썰어 볼게요. 이렇게 썰 수도 있습니다. 자, 당근 네모 모양. 자, 그럼 야채 손질 벌써 다 했어요. 야채는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새우는 이렇게 면보에 새우를 좀 깔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체에 좀 맞춰놔요. 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요 기름을 써야 되니까 기왕에 안 쓰시는 게 낫고, 그 다음 새우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작은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시험장마다 좀 달라요. 꼬리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꼬리 붙어 있으면 이렇게 떼주세요. 네. 근데 전체가 껍질이 있는 애는 안 나와요 거의. 자, 그리고 자숙이 나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익힌 새우. 자, 그 다음 등 쪽에 검은색이 보이면요 시험장에서 준 이쑤시개로 이렇게 내장 제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장 검은 색깔 빼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우 대부분이 내장이 지금 없어요. 제거가 된 새우거든요. 근데 검은색이 좀 보이면 이렇게 내장 제거 이쑤시개 이용해서 해주세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작은 새우, 큰 새우 다 씁니다. 물기 제거 제대로 안 하시면요 나중에 튀김은 분리돼요. 자, 물기 제거 해놨고, 그래서 청주도 한 큰술이 아니라 한 작은술만 조금 할 거예요. 자, 여기다 간장을 하셔도 되는데 새우가 색깔이 하얗니 소금 간을 좀 하시고, 간장은 또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해주는 게 반죽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튀김 준비할게요. 이때 기름 예열해 놓으시고 옆에 예열 준비합니다. 자, 앙금 하셔도 되고요. 앙금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반쪽 만드시면 돼요. 자, 저는 보통 반컵 잡아줍니다. 근데 나는 이게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튀길 재료와 가루를 비슷한 부피로 해주시면 돼요. 새우가 반컵 정도면 가루도 한 반컵 정도 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계란이 시험 볼 때 나오죠. 제가 흰자 노른자 섞어 써도 되고 노른자만 써도 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다 섞은 거 이렇게 넣어볼게요. 흰자 노른자 섞은 겁니다. 이 액체는요 가루에 반 쓰시면 보통 맞아요. 근데 여기에 또 수분이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번에 계란 다 넣지 마시고 좀 나눠가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계란을 다 넣는데도 가루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조금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풀면서 반죽 농도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가루가 너무 많죠? 그러면 또 물을 조금씩. 이게 전분으로 하는 튀김은 농도 맞추는 게 좀 어려워요. 딱 한 컵 대 한 컵 이런 것도 없고 한 컵 대 반인데 액체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보통 3분의 2 정도 잡으면 되는데 또 그것도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뻑뻑하죠? 근데 날가루는 안 보여요. 그럼 이때 새우를 넣어보고 그때 농도를 다시 맞추셔도 돼요. 자, 저는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과감하게 넣는데 가루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액체는 조금 조금씩. 자, 지금 정도. 지금도 약간 튀김하기는 뻑뻑합니다. 지금 새우를 한번 넣어볼게요. 새우에 약간의 수분이 있었고요. 청주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섞어보는 거예요.
섞어봤더니 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물 반수저 조금 더 넣어보고 급하게 넣지 말고요. 잘 섞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도 다를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묽게 떨어집니다. 자, 이래서 제가 세워놓고 물 반수저 넣고 딱 맞춰놨어요. 자, 이제 튀김 해볼게요. 튀김하실 때 이 반죽으로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해보셔도 좋고요. 네, 지금 딱 좋은 온도네요. 아니면 소금 이런 소리가 나면은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손으로 골고루 섞어서 튀겨보는데 새우가 은근히 어려워요. 네, 돼지고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만졌는데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물을 몇 방울만 조금 이렇게 더 넣어봤습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고 반죽 이렇게 묻혀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 골고루 이렇게 잘 섞고 듬뿍 묻히지 말고 살짝 떨어뜨려서 얼른 넣어주셔야 돼요. 새우가 드러나니까. 자, 묻혀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시간 차이 많이 나면 먼저 들어간 거랑 나중에 들어간 게 익은 상태가 다르겠죠? 그래서 얼른 넣어주시고 던져 넣지 마시고요. 오른쪽 왼쪽 위아래 골고루 넣어주세요. 지금 새우가 이렇게 점점 떠오르고 있잖아요. 온도가 적절한 거죠. 근데 새우가 차가워서 조금 온도가 또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불을 높게 해주시고 이렇게 실처럼 생기는 게 조금 반죽이 묽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이렇게 튀기면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반죽은 약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옷이 잘 입혀 나옵니다. 튀기는데 한 2-3분이면 괜찮습니다. 새우 크기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튀기면서 튀김에 집중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되시면 케첩 소스를 만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손 빠르신 분들은 소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넣으면 돼요. 자, 설탕 하나, 케첩은 넉넉하게 나오면 한 3개 정도도 넣어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은 거 다 넣어야죠. 2, 3개 정도 케첩. 그 다음에 간장 청주는 한 작은술 정도. 그러면 큰 수저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물은 또 이따 개면서 넣어줄게요. 소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물농말. 자, 가루 하나, 물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물농말도 미리 만들어 놔봤습니다. 자, 그동안의 새우. 역시 두 번 튀기셔도 되고요. 한 번만 튀기셔도 돼요. 재료에 수분이 많은 재료라면 두 번 튀기는 게 더 바삭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름 두르고, 자, 소스 저는 다 옆에 만들어 놨어요. 기름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런 재료 넣으실 때도요,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 있으면 막 볶다가 다 튀잖아요. 그래서 물기 없는 그릇에 재료에도 물기 없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뭘 넣냐면 대파, 생강, 향 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넣으실 때 불이 좀 세서 불향을 내주셔도 되고요. 불안하시면 그냥 중간불로 천천히 볶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볶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좀 불맛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을 좀 세게 하고요. 간장 청주를 케첩에 섞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청주와 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볶으셔도 괜찮습니다. 양파, 당근, 콩은 마지막이에요. 여기도 역시 케첩에 산 성분이 있어서 양파, 당근 이렇게 넣으면서 재료 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케첩 만들어놓은 소스 설탕하고 다 섞어놨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물을 좀 개어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물넣으면 바로 또 준비합니다. 자, 물은 제가 그냥 물 넣었잖아요. 새우가 좀 넉넉하게 나오고 채소도 많아요. 그럼 한 컵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 재료가 좀 없으면 오늘 시험장에서 좀 적게 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좀 많이 버렸어, 이러면 반 컵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재료를 넣었을 때 소스가 좀 있을까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자, 케첩은 끈적끈적하죠. 조금 더 점성이 있죠. 그래서 물녹말이 많이 안 들어가요. 보통 한 컵에 얘도 한 큰술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도 보면서 금세 되직해져요. 뭉치지 않게 얼른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콩 앉는 거, 자, 새우 튀긴 거 빨리 버무려서, 자, 케첩 볶음 다 됐습니다. 이제 완성 접시 담아요. 중국 요리는 빨리빨리 하면 돼요. 골고루 다 버무려졌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섞으셔도 돼요. 자, 새우 케첩 볶음은 지금 제가 새우가 좀 큰 사이즈였어요. 이 정도면은 물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저는 3분의 2컵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약간의 소스가 조금 남아 있어야 되고요. 튀김옷이 굉장히 잘 입혀졌죠? 그 다음에 소스도 걸쭉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1cm 정도로 다 잘려졌고요. 자, 그래서 요구사항 지키면서 튀김옷도 잘 입혀지게, 그 다음 농도도 잘 맞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우 케첩 볶음 완성되었습니다.